안녕하세요. 이나인입니다. 초여름의 시작 6월입니다. 6월은 올해 상반기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죠. 상반기 결산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앞으로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책들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베스트셀러는 고독한 이기주의자는 행복하다입니다. 이 책은 서양 고전문학 22편을 통해 이기적 평등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각각의 작품은 다양한 시대와 환경에서 삶의 중심을 찾아가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구분하고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이로울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가지 다양한 사례와 지식을 통해 이기적 평등을 실현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보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베스트셀러는 나는 오늘 칸트를 만나 행복해졌다입니다.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따라 인생의 도착지가 달라집니다. 이 책엔 칸트를 만나 인생의 방향을 돌린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칸트의 명언을 흡수하고 삶의 가치를 살찌운 사람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에 기대해야 하는지 그 답을 찾고 싶다면 칸트식 해법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베스트셀러는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100세 시대의 50은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터닝포인트입니다. 50 이전엔 남의 삶을 숙제하듯 살았다면 50 이후에는 나의 이유로 축제처럼 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냐는 질문에 저자는 말합니다. 나는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니라 나아가고 싶다고. 저자의 38가지 통찰은 인생 2막을 준비하거나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가이드북이 되어줍니다. 네 번째 베스트셀러는 저는 브랜딩을 하는 사람입니다입니다. 이 책에선 10년 넘게 브랜드를 알리며 노티드, 다운타우너, 글로우서울을 브랜딩한 CMO가 브랜딩의 원칙을 전합니다. 노티드가 수많은 디저트 중에서 도넛을 선택했던 이유, 커피가 맛있어야 한다는 카페에서 굿즈의 진짜 역할, 힙하다는 말에 숨겨진 의미, 유행을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 등 5년 만에 연매출 20배를 올렸던 성공 노하우를 전합니다. 이번 주 추천 도서는 피크아웃 코리아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사회를 주목하고 있죠. 바로 출산율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2023년 4분기 합계 출산율은 0.65명인데요. 이 책의 저자 최상욱은 출산율은 저조하고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을 정리하고 분석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대한민국 출산율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읽어보기 바랍니다. 실제 70만 명 태어나던 세대들이 28만 명을 낳고 있고 60만 명 태어나던 세대들이 21만 명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40만 명 태어나는 세대들은 14만 명을 낳을 것이고 이것이 반복되면 저 숫자는 금세 우리의 현실로 닥쳐올 것이다. 그나마 이것도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유지될 때의 얘기다. 이 책은 현재 각 분야에서 경보음을 울리는 위기의 징후를 다룬다. 의료, 부동산, 노동, 교육, 군대 등 초저출산율이 불러올 미래의 변화와 현 위기를 진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해 나름의 해결 방향을 제시한다. 그는 우리 사회의 근본 체질을 개선하려면 무엇보다 노후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연금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것이 다른 모든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내놓은 위기에 대한 분석과 인사이트에 귀를 기울여 보기 바란다. 첫 번째 신작 도서는 미술관에 가고 싶어졌습니다입니다. 일부 부유층이 향유하는 문화로 인식되었던 미술 전시가 대중의 한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젊은 관람객이 늘면서 전시는 인스타그램업이라고 개성 있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데요. 17년째 현장에서 도센트로 근무하고 있는 저자 김찬용은 전시를 좀 더 잘 즐기고 싶은 관람객들을 위해 자신의 전시 취향을 발견하는 법부터 국내외 미술관 추천까지 친절하게 안내합니다. 두 번째 신작 도서는 치매에 걸리고서야 사랑한다고 말했다입니다. 엄마의 치매 시작부터 요양원에 가기까지의 이야기와 간병의 모든 과정을 담아낸 책입니다. 치매는 엄마의 일상을 바꿔놓습니다. 깔끔했던 엄마가 청소를 하지 않고
요리를 즐기던 엄마가 냉장고를 열지 않습니다. 단짝 친구, 사위, 손주까지 기억 속에 사라져가고 급기야 자녀의 이름까지 잊어갑니다. 모든 순간을 솔직하게 담아낸 이 책이 또 다른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신작 도서는 내 인생을 빛내줄 스마트폰 사진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누구라도 쉽고 재미있게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사진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고가의 장비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데요. 스마트폰 사진 찍기의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한번 알아두면 평생 활용할 수 있는 보정 방법까지 제대로 배워보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들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재밌는 책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침수 방지 자재 대여 안내입니다. 인천시 관내 침수 우려 세대에게 워터댐과 이동식 물막이판을 대여합니다. 비용은 무료이고 워터댐은 사용 후 폐기, 이동식 물막이판은 반납하면 됩니다. 신청 가구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 가정육아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부모 역량 강화 및 영유아 가정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정 양육에 필요한 인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교육 대상은 관내 영유아 및 동반 보호자입니다. 교육 장소는 관내 아이사랑꿈터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입니다.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아이사랑꿈터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미추홀구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장기 요양시설 사회복지 실무자 과정 교육생 모집 안내입니다. 교육 대상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입니다. 접수기간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교육기간은 6월 26일부터 8월 28일까지입니다.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아동복지관 2024년 제2기 수강생 모집 안내입니다. 교육 대상은 인천시 관내 초등학생입니다. 모집 인원은 총 36명이고 교육기간은 6월 17일부터 9월 13일까지입니다. 보드게임, 토탈미술, 독서토론논술 등이 진행되고요. 교육비는 무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아동복지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합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인천시와 중앙부처,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점검기간은 2024년 4월 22일 월요일부터 6월 21일 금요일까지이며 점검 대상은 어린이 이용시설, 숙박시설, 다중이용시설, 자연시설 등 569개소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 안전상황실 44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로변 불법 적치 점용물 정비 단속 실시 안내입니다. 단속 공무원과 민간 용역반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변 불법 적치 점용물을 대상으로 정비 단속합니다. 정비구역은 인주대로, 미추홀대로, 경원대로, 아암대로, 석정로, 주안로, 경인로, 제1로, 인하로, 소성로, 매소울로, 북배로입니다. 단속 절차는 1차 계도와 2차 정비 명령 및 행정처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미추홀구청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 880-469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재난 안전위험요인 집중신고제 운영 안내입니다. 신고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참여 대상은 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신고 테마는 호우, 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놀이 안전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이나 또는 포털사이트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44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청 및 발급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5년 출생자인 관내 19세 청년 9,221명이며 1인당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 선착순으로 발급합니다. 예스24 또는 인터파크에서 신청하고 발급 후 공연 티켓을 구입해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 기간은 2024년 3월 28일 목요일부터 12월 31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문화정책과 440-4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적십자 회비 모금 안내입니다. 집중 모금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이며 연중 모금 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참여 대상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이며 지로, 간편결제, 가상계좌, 홈페이지, ARS 및 후원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금액은 대상별 납부 권장 금액 내 자율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810-1315에서 1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신청가구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침수 방지시설인 물막이판이나 역류 방지밸브를 설치합니다. 비용은 신청가구 해당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부담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안전상황실 440-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작은 공연, 우리는 인천 요기조기 음악회 안내입니다. 전문예술단의 공연은 수봉도서관, 시민의 집, 미추홀도서관, 아라뱃길광장 청년예술클럽 등에서 진행되며 버스킹 공연은 청라호수공원, 부평문화의 거리, 옛시민회관, 아트포레, 그리고 인천축구전용 경기장 등입니다. 자세한 공연 일정은 www.ifac.or.kr에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예술정책과 032-440-16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헬프미 안전점검 서비스 신청 안내입니다. 대상은 인천시 관내 소규모 노후 시설물입니다. 전문가의 방문 점검과 보수 보강 방안을 제시합니다. 연중 신청 가능하고요. 비용은 무료입니다. 인천광역시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거동이 불편하면서 동행가족이 없는 미등록 장애인의 신규 등록을 위해 차량 지원 및 의료기관 방문 동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및 시 장애인복지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시민안전보험 안내입니다.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입니다. 가입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고 청구권 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 대중교통사고, 전세버스 사고, 강도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등 13개 항목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 안내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심야시간 밤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약국을 운영합니다. 결혼누리약국은 주 7일, 테라스 파라문약국은 월요일, 대산프라자약국은 화요일, 성약국은 수요일, 송도제일약국은 목요일, 연수버들약국은 금요일에 운영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보건소 의약물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참여자 모집 안내입니다. 인천, 부천, 서울 당일 배송 및 전국 일반 배송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인천 소상공인 1,000개 업체이며
2024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을 통해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인천, 부천, 서울은 당일 배송이며 운임료 3,500원, 전국은 일반 배송으로 2,500원의 운임료가 발생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청 물류정책과 440-38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위탁부모 모집 안내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친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가정이 되어주세요. 아이들에게 가정은 세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NIB 남인천 방송 고객 서비스 안내입니다. NIB 남인천 방송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AS 상담 접수 및 가입 신청 콜센터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NIB 남인천 방송 고객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입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천 고용센터 032-460-47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마을 요양병원에서 주방보조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간석동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에서 2,9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8일입니다. 주식회사 드림 ES에서 냉동 냉장 공조기 설치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만석동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입니다. 주식회사 다인 메카텍에서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5일입니다. 주식회사 우일 엔지니어링에서 내선 전기공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주안동이며 급여는 연봉 3,5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9일입니다. 주식회사 멘토 TNC에서 기계장비 기술 영업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논현동이며 급여는 연봉 2,8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19일입니다. 태광테크에서 전자부품 제품 생산기계 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연봉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0일입니다. 주식회사 CA메탈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0일입니다. 주식회사 을지에서 공업기계 설치 정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남촌동이며 급여는 연봉 2,900에서 3,0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0일입니다. 주식회사 동현상사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만석동이며 급여는 월급 2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0일입니다. 주식회사 진이 F&B에서 김치 밑반찬 제조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도화동이며 급여는 연봉 3,240에서 3,60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0일입니다. 주식회사 삼진파워텍에서 금속가공 기계조작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1일입니다. 주식회사 SM툴링에서 제조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는 고잔동이며 급여는 월급 220만 원에서 260만 원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7월 26일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고용센터와 함께하는 NIB 구인구직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구직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업체명과 함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고용센터 031-460-476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미추홀 생활정보뉴스에 소개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은요. 전화 230-1408, nibnews@nibtv.co.kr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오늘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유익하셨나요?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롭고 알찬 정보로 미추홀 생활정보뉴스 인사드리겠습니다.